네,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세계의 태극 문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이드라인을 꺼내서 센터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XY 좌표축을 축에서 가이드라인 꺼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센터 잡아 주시고요. Alt 10축키 눌러서 센터로부터 정원을 하나 그려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센터를 조금 지나는 라인을 하나 그려 주시고요. 이 라인에 센터를 로테이트 툴로 원의 중심 부분에 갖다 놔 주시고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은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돼요. 앵글각도 120도로 카피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trl D로 반복 실행시켜 주시고요. Ctrl A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로 나눠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눠 준 상태에서 색깔을 하나하나 넣어 주도록 할게요. 노란색, 붉은색, 그리고 파란색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가지 색상의 선은 없애 주도록 할게요. 선을 없애 주시고요. 다시 객체 선택해 주신 다음에 가이드 없애 볼까요? 뷰 들어가시게 되면은 가이드에 클리어 가이드, 가이드 없애졌어요. 이 객체 선택해 주시고요. 필터 들어가시게 되면은 디스토트 메뉴 있어요. 디스토트 메뉴 중에 트위스트 있는데 얘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앵글 각도는 120도로 체크해주고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이런 문양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